캐스팅이 11시 30이 아니라 33시 30 아니에요? 나보다 형을 데리고 왔어? 어? 웃긴데? 지금 이 팀에서 가장 젊음을 담당하고 있는 10대 김민성입니다. 안녕하세요, 10대 이재입니다. 반갑습니다. 30대 이정윤입니다. 저 어렸을 때 장래희망 지금이 어린 거 아니야? 맞아, 그렇네. 파워레인저가 돼서 지구를 지키는 게 꿈이었어요. 현실을 깨닫고 판사를 꿈꿨거든요. 내가 봤을 때 파워레인저가 더 빠를 것 같은데. 이쁘다하게 생겼다는 말 많이 들어서 아이돌 한번 해볼까. 아이돌.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 보니까 아, 내가 이쁜 게 아니었구나. 이쁜 걸로 밀려서 안 됐다기보단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 같긴 해. 노래도 못했어요 제가. 믿을 건 외모밖에 없었다. 외모가 믿을 거였는데 힘의 비주얼을 그것도... 갖고 있는 그런 유저였다. 이거 약간 나 놀리는 거 같은데? 내 초등학교 때 꿈 나는 기억 안 나시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 기억나. 왜 기억 안 나? 되게 내 나이 때 사람들 공감할 만한 꿈이야. 과학자, 대통령, 아, 맞아. 경찰관, 괜찮아. 소방관 아, 이런 맞아. 공부할 생각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호기심만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해야 돼? 유튜브 해야 되는 거야. 아니 근데 공부도 저 잘했었죠. 1등급 1등급? 네. 내 인생 1등급이라면 우유 1등급 마신 거 말고 내 인생이니까 내가 즐거운 돈도 사실 그렇게 쫓지 않는 것 같아. 워낙 20대 초반에 아이돌을 하니까 준비를 했다는 거지? 데뷔도 했었어요. 아 데뷔도 했었어요? 네. 진짜요? 아, 진짜요? 주변 사람들이 이제 다 춤추니까 다른 대학생들보다 돈을 빨리 벌어요. 아. 근데 이제 저는 돈도 못 벌고 있고 지금 좋아하는 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싫어하는 것도 좀 하면서 수입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진짜 요즘 느낀 건데 돈이 없으면 못해요. 자취를 하는데 가스비를 못 내가지고 가스가 끊긴 거예요.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 그 봉지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라면을 그렇게 먹었거든요. 아니 캐스팅이 11시 30이 아니라 33시 30 아니에요? 나보다 형을 데리고 왔어. 근데 60대야 60살이야. 잠깐만. 아 69살도 되고 있어. 9년도 힘들어. 아 진짜 60대가 어쨌든 제 인생이잖아요. 근데 또 250씩? 이것도 무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60대면 청춘이에요. 청춘이지. 방망리 할머니 봐봐. 그러네. 그분 생각. 그분 지금 구글 사장 만나고 난리가 났어요. 진짜 최고야. 60대 결혼 그래 결혼은 단순하게 사람 없이 60살에 결혼하면 내가 너무 현실이니까. 세금이 250에서 빠져나가요. 세금 다 빠져나가고 250이에요. 세후 저는 250 하겠습니다. 또 250이 도시를 벗어나면 그렇게 맞아. 시골에서 살면서 250 시골에서 솔직히 돈 벌려고 도시 오는 건데 돈 안 벌고 시골에서 살면은 좋은 곳에서 어? 개꿀인데? 60대 때 월드스타. 아 60대 때 월드스타. 네, 왜냐면 제가 요즘 유튜브로 방망리 할머니 그분을 많이 보는데 그럼. 엄청 행복해 보이세요. 그때 월드스타가 돼서 세계를 한번 누리는 것도 나는 60대 대스타가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 인생 한 번인데 또. 지금의 인생관은 어떻게든 내 이름 숫자를 알리자. 아까 내 인생관이기 때문에 무슨 방법으로든 그 가스 끊겨보고 막 그 다 해봤잖아요. 밥 떨어지 쌀 떨어져보고 해놨는데 그걸 딱 일주일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 일주일이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그거를 40년 동안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엄두가 친구도 없어서 돈도 못 빌리고 40년 동안 잠만 자면 안 되나? 아 이게 30대가 제일 소리 없어요. 사람은 절대 사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에요. 근데 만약에 열 250대 봤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내가 건강이 안 좋아져. 아... 아니면 내일 누가 뭐 사고를 당하거나 이러면 어떡해. 그러면 아무 갑자기 쓸모가 없는 거야. 어쨌든 인생은 끊임없는 모험이잖아요. 그치. 이 삶도 있는 거고, 이 삶도 있는 거고. 뭐 어떻게 따지면 월 250씩 받는 것도 모험이라고 생각하면 모험이지. 그 250을 계속 받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보험을 든 거잖아. 그랬을 때 지금 현재는 그러면 내 삶에서 보험을 든 게 있나? 보험이요? 어떤 실력을 쌓는 게 가장 실력을 쌓는 거.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보험. 건강이죠. 아 진짜 건강이야. 아 그러니까 아니 건강을 그쵸. 건강이 그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진짜 돈이 있고 인기가 있어도 건강이 없어. 그죠. 건강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해. 돈을 버는 일도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도 못하게. 60대 딱 돼서 BTS가 됐는데 내가 병원에 있어. 하필이면 맞아, 뭐 얼마나 병원에 막 찾아와. 사람들이 막 아 너무 좋아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TV 좀 틀어주세요. TV 틀었는데 내가 막 나와. 아 내가 나오는구나. 팬들이 막 못해. 건강해야 돼 일단. 이런저런 많은 걸 도전해보는 게 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모든 사람이 적성이 하나만 있을 수 없잖아.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랬을 때 나한테 이런 적성도 있고 이런 적성도 있구나라는 걸 찾다 보면 그러면 이제 보험을 쟁여놓는 거지. 대신 내 쟁여놓기만 하면 안 돼. 그럼 써봐. 그게 계속 없어. 꺼내줘야지. 계속 꺼내서 확인해보고 이거 나 내 재능 맞구나. 근데
이 말이 진짜 무슨 말인지 저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30대 드디어 내 자리를 찾은 거야. 맞는 것 같아요. 드디어 내 자리를 찾은 거야.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러면 PD님한테 이쁨 받는 거야? 아니요.